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맹자 고자 합현. 맹자가 정말 말씀 잘 해놓은 건데요. 맹자도 고단자시라 요거 잘 아는데 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칠판을 쓸건 아닌데 요 주제가 여러분 그 관심 있는 랩업, 영적 랩업을 하고 싶죠? 영적 랩업의 그 비결입니다. 내가 고자라니 이런 드립 하지 마시고 영적 랩업. 여러분 영성이 한번 점프할 때 이런 임사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하나 아이디어를 얻고 제 영혼이 성숙할 때는요, 성장통을 겪어요. 임사체험을 한 번씩 했어요. 그럴 때마다 레벨업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잘 적어 놓으신 게 맹자의 고자 하편. 하늘이,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라는 거를 일상에서 너무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 드리려고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는 이 소리는요, 뭐 엄청난 임무를 맡긴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 어디 사장을 맡길라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맹자는 양심 덕후입니다. 양심 덕후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임무는 뭘까요? 성현이요, 성현. 군자 성현. 그러니까 중생 구제의 책임을 나한테 맡기려고 할 때는 이 소리입니다. 큰 임무를 맡길 때는 제일 큰 임무는 중생 구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논어의 말씀 있죠? 군자는 그 임무가 책임이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 뭐죠? 임중도원. 임무는 막중하다. 왜? 평생 중생을 인으로 구제해야 되니까.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먼 거는 평생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려고 할 때는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는 사람한테 그건 그 사람한테 군자나 성현을 맡기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중생 구제의 책임을 맡길 때는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일장 기억나세요? 대학 일장에 대학의 도는 광명한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백성이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을 도와서 더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자, 내 안에 본래 밝은 인의지 육바라밀의 덕을 인의지 육바라밀의 덕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고 남들도 자신의 밝은 덕을 밝혀가지고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는 데 있다. 자, 분자의 도는 이겁니다. 대학 지도라는 건 군자의 도군요. 군자의 도는 이거예요. 군자의 도는 내 양심을 더 밝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양심을 밝혀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길 때는 하는 건 이거 잘하는 사람 만들 때는 이겁니다. 자기 양심을 개발해서 무지아집을 털고 자기 양심을 개발해서 남들도 무지아집을 덜어내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길 때는 먼저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이 밝아지게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에요. 양심 밝아지게 도와주려고 반드시 먼저 그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해요. 에고가 좌절되게 만들어요. 괴롭다는 건 에고가 좌절될 때 고통입니다. 에고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 근골을 힘들게 만들어요. 육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오게 만듭니다.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요.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그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빡치죠. 이게 고행이에요. 이게 고행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뭐죠? 이걸 고행이라고 아시는 거는 정말 저급 고행이에요. 잠안 자고 밥덜 먹는 거.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고행 말고요. 뭐가 되려고요? 밥안 먹는 존재가 되려고 그런 고행을 하세요? 양심을 하려는데 양심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남을 도우려고 했는데 못 돕고 내 공부하려고 했는데 내 공부도 잘안 되고 화가 난다 이 상태. 그게 일상이 돼야 돼. 그렇게 죽을 고비가 오고 괴롭고 하는 중에 마음을 요동시켜요. 마음을 흔들어놔요. 희노애락이 겨우 균형을 잡고 있는데, 희노애락이 균형 겨우 잡고 있는데, 희락, 그쵸? 노, 예,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겨우 균형 잡고 있는데, 균형을 계속 깨놔요. 동심, 마음을 요동시켜요. 인성, 내 성질 다못 부리게 해요. 내 성질대로 못 살게 해놔요. 내 성질대로 부리면 일이 망쳐지거든요.
참아야 돼요. 내 성질 다못 부려, 내 감정은 균형을 잡아야 살 만한데 균형이 계속 깨져. 하고자 하는 바안 돼. 내 공부도 잘안 돼. 남 돕는 것도 잘안 돼. 돌겠을 때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몰고 가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행만 겪는다고 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양심 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겪는 현상이지.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괴롭네. 그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양심 밝히고 육바라밀 해가지고 남들도 도우려고 하는데 이런 괴로움이 오는 게 장차 큰 임무를 맡길 때 이런 고행을 하게 된다, 해준다 하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우가 달라요. 그냥 혼자 괴로우신 분은. 갑자기 막 10억을 땡겨야겠는데 괴로워요. 마음이 요동해요. 하늘이 얼마나 나한테 큰 임무를 맡기려고 이럴까요? 아니요. 그 경우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힘들 때 그게 오히려 영적 랩업이 되는 그 점프하는 순간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랩업이 일어난다. 그릇이 커지는 비결이에요. 요만한 그릇이 이렇게 그릇이 커지는 비결이 그릇이 그냥 커지지 않는다. 양심 공부하는 이 그릇이 커지려면 방금처럼 심신이 괴롭고 마음이 요동하고 성질을 다못 부리고 해서 결국은 그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 걸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릇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맹자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랩업의 기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힘드시면요, 랩업의 기회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이상하게 빡세네. 공부하려고 하는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양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빡세네. 랩업의 기회입니다. 의연히 이겨내시면 성질 다못 부리고 내 뜻대로 못 하지만 묵묵히 그 과정 속에서 내 양심 하늘과 계속 하늘을 믿고 하늘과 수작하면서 하늘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려고 이런다는 거를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믿느냐? 몰라 괜찮아 자명하면 믿음이 생겨요. 참나랑 직접 만나면 참나랑 다이렉트로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참나 못 만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억지 믿음이에요. 참나도 못 만난 사람이 말한 믿음은 억지 믿음이에요. 성령도 못 만났는데 믿습니다. 그 억지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참나랑 합일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나, 성령과 만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한테 내 수고로운 거 맡겨가면서 아니면 성자들한테 성자 이름을 부르면서 맡겨가면서 한 걸음씩 육바라밀에 맞게 양심에 맞게 자명한 쪽으로 풀어나가는 중에서 성질도 다못 부리고 에고 뜻대로 안 되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닦여서 한 번에 안 돼요. 은근히 꾸준히 닦여서 어느 날 자기가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다 보니 그릇이 좀 커져 있더라 하는 게 보입니다. 그전에 안 되던 게 되더라. 자, 그럼 내 일상에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은 그럼 저의 성장의 기회 아닌가요? 꼭왜 양심 공부만 얘기하시죠? 일상의 경우도 이게 응용이 되는 거지. 맹자가 직접 얘기한 거는 뭐예요? 양심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역시 양심 공부나 일상의 여러분 공부나 일상에서 기술을 하나 배우고 인간관계에서 요령 하나 얻는 것도 통하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맹자가 말한 본뜻이다. 본뜻을 먼저 알아놓고 응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일상 속에서 힘드신 분들, 영적 랩업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냥 고생만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몰갱자로 끝없이 참나한테 맡기면서 하늘의 뜻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할 때 이런 역경이 오히려 영적 랩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자, 몰갱자로. 영적 성장통 이겨내자, 참나랑 함께. 좋습니다. 초수 잘안 느는 것도 역경이고, 그쵸? 일상사 모든 곳에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본 뜻은 양심 공부하는 분한테 해준 말씀입니다, 맹자께서. 왜? 맹자 전공이 양심이니까. 양심 덕후가 덕후에게 전해준 말이겠지, 일단. 하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믿고 갈때 보세요. 그릇이 이만하건, 그릇이 좀 커졌건, 어차피 하늘의 뜻은 다 몰라요. 요만한 그릇일 때 알만한 자명한 하늘의 답만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 자명도가 커져요. 즉, 하늘의 뜻을 좀더 이해하게 돼요. 그렇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커져야, 더 커져야 그 다음 뜻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언제 다 할까요? 몰라요, 결국. 다 아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중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의 깊은 도는 성인도 모르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한에서 자명한 걸 가지고 닦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명함이 커집니다. 자명이 점점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셔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내비만 가르쳐 주세요. 그 내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단. 하느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보여주시면 그본 거를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 속에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반드시 그 다음에 더 나은 답을 주신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 관계만 형성되면 보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어 계세요? 그 관계 형성되신 분들한테 이 말이 적실하게 먹힐 거예요. 그냥 생고생에서는 여러분 실력이 잘안 늡니다. 하나님과 수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올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답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몰갱자로 하나님과 깊은 연합 속에서 수작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럼 몰갱자 늘 참나 만나고 참나 안에서 힘을 얻고 참나 안에서 자명한 진리 해법이 보이고 다는 아니지만 그 자명한 거 붙잡고 또 가보고 가보다 보니까 자명함이 더 커지고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나를 믿으니까 믿고 또더 그동안 온힘 내공 키운 걸 가지고 또 한번 배팅을 해서 또 지르고 또 지르고 여기까지 그릇 키운 거이 그릇을 가지고 또 배팅해서 한번더 키우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참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과정을 말하는. 그래서 참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잘갈수 있는 사람한테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지. 아버지랑 뜻이 안 맞는 사람한테 누가 큰 임무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하늘이 장차 큰 임무 맡길 때는 할 때는 그 소리는 뭐냐? 아버지가 믿고 맡길 만큼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려거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자 성현 만들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 구절을 다들 아시긴 다들 아시는데 실감나게 실천 팁으로 활용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릇이 커지다 보면 대승이 된다. 좋은 말씀이에요. 인간이 신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인간이 그런데 인간은 꽤 알아낼 수 있어요. 꽤 많이 알아낼 수 있어요. 엄청 자명해질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 자명해 주신 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용에서 뭐라고 했냐? 성인도 모르는 게 있다 그랬어요. 어렵기로는 성인도 모르는 게 있고 중용이 얼마나 설명을 잘했습니까? 최고로 설명 잘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실전 팁다 챙겨 가셔야 돼요. 군자의 도는 심오한 부분은 성인도 모른다. 하지만 평이한 부분은 어리석은 남녀도 다 안다. 어리석은 사람도 다 안다. 양심이 중요한 거, 그 어린애도 알걸요?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걸 또 잘하기로 치면 성인도 못하는 게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유 가지고 내 그릇 키우는데 집중하시라. 막 당장에 고렙돼야지 이런 거다 필요 없다. 내 레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고렙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 백경이, 하늘이 중생의 고를 느끼게 한 거는 그 고를 통해서 불순물 털고 더 성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아집을 갖고 있는 만큼 고가 커요. 내가 무지가 있고요. 어떤 편견이 있고 어떤 내 사랑, 나에 대한 아집이 큰 만큼 고가 커져요. 그런데 요걸 좀 내려놓은 것만큼 고가 줄어듭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래서 고를 줄이는 방법은 내 무지아집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한 번에 안 돼요. 다 타고난 또 기질이 있고 잘안 되는 건잘안 되고. 남보다 쉽게 되는 건 쉽게 되지만 안 되는 건잘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털어가면서, 이건 공통입니다. 조금씩 털어가면서 하늘하고 소통하는 게 커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수월해진다. 밀크커피님, 문사과정 마치고 두분 멘토님께 심사 마쳤는데 횡설수설 답변한 게 심하게 찜찜함이 올라와. 이건 뭐지 하며 분석해보니 확실하게 말로 못하는 거 모르는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게 지금 어려우신 게
평범한 게 될 때가 와요. 일상이 될 때가 와요. 그때 그릇이 커진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공부해서 실력이 늘 때 겪는 현상이. 뭔가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행동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성질 다 못 부리고 이러다가 그릇이 커집니다. 지금 안 되던 게 그때 일상이 될 때가 와요. 장영민이 호흡, 명상, 양심 분석 몇 달 동안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입원까지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실망했으면 더 꾸준히 공부해야겠네. 그때가 레버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몸 아프면요. 아, 또 점프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기대해요. 아픈 김에 항상 점프한다. 위기는 기회다. 저는 그런 발상으로 살아오거든요. 위기는 기회다. 버릴 게 없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버릴 게 없다. 그 경험에서 또 엄청 뽑아내가지고 제가 보살도 하는데 엄청난 컨텐츠 아이템 얻어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누가 저를 비방할 때마다 그 악플에서도 엄청난 아이디어를 뽑아냅니다. 버릴 게 없어요. 진짜로 보살도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게 그대로 보살도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 공덕을 짓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고단자의 특징이라고요. 모든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의 재능까지 끌어내가지고 공덕을 싹 해줘버려요. 죽이죠. 이것이 고수의 길입니다. 고단자는 버릴 게 없다. 악플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와요. 누가 또 어줍잖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낼 때 있어요. 거기서도요. 그 아이디어는 못 쓰는데 그 아이디어가 나를 자극해가지고 좋은 자명한 아이디어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는 있어요. 아이디어나 사람이나. 저 사람 자체는 자명하지 않은데 나를 자명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보살도는 끝이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살도는 명명덕, 신민이, 이공부가 다인데 내 덕을 밝혀서 남을 새롭게 해주는데 이 두 공부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지 진짜 고단자가 됩니다. 고단자가 되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남을 밝혀주는 게 그대로 내 양심 밝히는 거고 내 양심을 밝히면 그대로 남을 이롭게 도와줘요. 이게 홍익인간이 그냥 구현되는 상태죠. 이 정도 돼야지 고단자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 명명덕은 자신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날로 새로워질수록 신민인데 신인이라고 할게요. 내가 날로 새로워질수록 또 남을 날로 내가 새롭게 해줍니다. 이 두 공부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처음에는 나눠서 닦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을 지도해 드리는 게 제 공부예요. 제가 레벨업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괴롭혀서 저의 막 잠재력을 끌어내서 여러분한테 육바라밀을 펼치게 만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랩업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두 공부가 하나죠. 대학의 중요성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지 않았어요? 명명덕, 신민. 나의 밝은 덕, 양심. 밝은 덕은 양심이군요. 나의 양심을 밝혀서 남의 양심도 밝아지게 해줘라. 나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남의 잠재력까지도 개발시켜줘라. 에고의 잠재력도 개발시켜주고 나의 참나의 잠재력인 양심도 개발시켜줘라. 그러려면 먼저 내가 개발돼야 된다. 그래서 나를 먼저 닦는 게 먼저인 거는 그런 이유지 내 것만 닦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거 닦는 게 그대로 남의 거 닦아주는 거라는 것까지 알아야 고단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